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제가 지적하면은 좀 힘들겠으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나?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나는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초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오랜 그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저는 이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나 여러 명으로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제교회 식구들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정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이 그 학자들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교회는 구약에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약에 바로 이 교회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순절 이후에 빠지면 사도행전 이후에 2장 1절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이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신약에서부터 존재한다. 아니다. 구약은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크게 나뉘어가지고 언약신약과 세대주의 신약으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언약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에서 특히 장로교나 감리교나 많은 교단에서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언약신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신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 니꺼로 교회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견해는 아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게 나타나지 않냐고 바로 이 신약에 바로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바로 이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적인 신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들은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우리가 믿고 좇고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양면을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교회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구약에도 그림자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그리고 신약에는 본체로 드러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나 한번 다 똑같이 다 해보세요. 나. 자,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이래자면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나 말고 본인. 나. 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왜 여기까지 오니까 조용히 해버려? 잘 대답이 안 되고 있지야. 실제로 나는 원래 아버지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성교육을 다시 하려나 보네.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옆구리에 나라고 하는 종자가 씨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죠? 아니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교육 따로 하게.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옆구리에 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그러나 나의 이 종자는 원래 아버지의 옆구리에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지만 나의 근본은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던 내가
어느 날 어머니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이제 여러분에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긴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비로소 존재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원래 아버지의 옆구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인가 이해 가시죠? 바로 그래서 원래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가 그림자로 구약에 숨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숨겨져 있던 교회가 이제는 신약의 바로 이 본체로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을 우리는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상씩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한 쌍씩만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아담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이제 이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갈빗뼈로 만든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저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라는 뜻은 무슨 의미라고요? 남자에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여자 이 말은 남자에게서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는 어디서 태어나느냐면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교회라는 말을 신약적인 그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라고 말하죠. 신부. 신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내라는 말이죠. 에? 신부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담의 신부가 하와가 됐죠. 여자가.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본 그 아버지의 옆구리에 날아가는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원래 이 교회의 원래 존재는 바로 이 아담의 어디에 있었어요? 옆구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가. 옆구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제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응?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다음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그랬죠. 옆구리 창을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로 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젠 거기서 신부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까 이 아담이 신부된 그 여자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뭐 그 다음에 뼈 중에 뼈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볼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내 생명의 피 중에 피요? 나의 생명의 대가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너희들은 내 피의 대가로 얻은 나의 생명으로 얻은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그 생명의 물과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림자로 탄생된 바로 이 신부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하면 본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교회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부터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이 교회의 그림자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오늘날 시중에 특히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책자들을 많이 책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책을 보면 신약교회 진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세요. 신약교회 진리.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좀 그 짐이 있어서 신약교회 진리보다는 어떤 진리? 그냥 교회의 진리. 이게 맞다. 왜 그러냐면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실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신구약은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분별하는 것이지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옆구리의 생명의 대가로 바로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바로 이 물과 피를 통해서 바로 이 신부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교회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쭉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란 남자에게서 난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한 몸. 그래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여기 누구 보니까 소연인가 있던데 어디가 있어? 소연아, 내가 질문 한번 할게. 엄마하고 너하고 짜란이 앉아 있는데 엄마하고 너하고 촌수가 몇 촌이야? 내가 이거 줄였을 때 많이 한다. 촌수가 몇 촌이야? 아빠하고 너하고 엄마하고 너하고 촌수가 몇 촌이냐고.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몇 촌이야? 1촌이지. 1촌입니다.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아빠하고 자식하고는 촌수가 1촌입니다. 우리 촌수나 잘 알고 이야기 살아야 돼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우리는 때때로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어느 날 그제 그 여자와 남자가 남남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죠? 결혼해 가지고 이제 한 부부가 됐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웅 형제 안나자매고 천수가 둘이 몇 촌인가네요? 부부간에는 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수가 없습니다. 왜 천수가 없습니까? 바로 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천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와 남자에게서는 여자란 남자에게서는 한 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상해져 버렸죠. 세상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돌아서면 돌아두면 누구라고요? 남남이라고. 참 묘한 것들이 돌아서요. 여기 세상 것들이 돌아가지고 오늘날 고치 한번 이어지러워. 그죠? 실제로 이런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부간에는 여자란 남자에게서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난 한 몸입니다. 지금 성경을 지금 쭉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한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가면 아담과 하와 관계, 주님과 교회 관계, 이게 이제 정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 자꾸 내가 헷갈리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도는 지체의 또한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몸은 교회고 성도는 각 지체의 부분이니라, 이렇게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각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지금 그냥 쉽게 말하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은 정말 변개될 수 없는 신약 교회의, 아니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중요한 진리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이 몸이 건강할 때는요 지체가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는 부부간에도 가끔 하나씩 많이 아파봐야 돼. 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아파봐야 돼. 자, 이 건강할 때는 귀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서로가. 실제로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뚱아리도, 이 몸뚱아리가 건강할 때는 이 지체의 귀중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한 장기가,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한 장기가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슬픔이 찾아오고 또 그 지체가 굉장히 귀한 것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참 그 평소에는 그 한 제 몸의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도 별로 몰랐어요. 에?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실제로 이 건강할 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 서 원장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한번 샥 하고 잘 보면 아 천만 원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변을 누래요. 에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소변 나는 잘 못 누르는 분 손 들어요. 없어요? 아, 다 잘 누릅니까? 소변 잘 누르는 거 귀한지 몰랐죠? 귀한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자,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을 때 샥 나오면 와, 천만 원 벌었다 하면 그 소변을 잘 누르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그 몸 중에서 한 지체 중에서 바로 이제 그 소변을 잘 못 나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막 배는 탱탱 붓고 그러면은 소변 잘 누르는 것이 그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옛날 주임날에 먼저 간 우리 제주도의 김은정 형제가 소변을 못 나서 죽었잖아요. 소변을 못 나서 죽었어요. 결국은 이 소변 넣을 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뒤둥글고. 에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호수를 끼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변을 보는 단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평소에는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이 장기가 병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 장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구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교회 그림자가 들어온 것이 이제는 구약에 또 성막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설계도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성막은 설계도요? 성전은 모형도요? 교회는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진리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도 우리는 교회 진리의 기본을 마음속에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밤에는 그 광야가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을 내리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해줬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임재했느냐면 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한 것입니다. 속죄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속죄소는 뭡니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속죄소가 우리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했는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 우리 뭐 이게 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송곳 가지고 이 눈을 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껍질은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감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렇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아하 하나님이 자기 몸인 교회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말로는 하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말로는 아는데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금방 원망해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 뒤에 이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임재하셔서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보게 되죠. 예? 이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항상 이 교제와 예배는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교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제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대화의 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 형식적인 예배까지도 안 드리니까 문제죠. 예? 그 형식적인 예배까지도 안 드리니까 문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바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령이라는 이 영적인 우리 이 영으로 만드는 존재가 진리 가운데 나가라 그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찬양을. 이 말은 조금 오해하기 바랍니다. 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을 너희가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이런 걸 가끔 하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참 이제 이 형제가 찬양을 멋지게 했어요. 근데 박수가 조금뿐이 안 나와. 아이 박수 좀 신나게 쳐요 크게.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이 말은 박수를 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쳤든지 작든지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찬양을 하고도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야, 이 형제 찬양 잘하네. 야, 이 형제 정말 잘하네. 이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때때로는 찬양부들이나 학생부들이나 청년부들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찬양부 이번에 연습 잘하고 잘하네. 물론 잘하는 건 영어 받아야죠.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찬송을 아버지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적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받게 하려 함이라 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경배,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한번 올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한
행동인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요? 찬양의 제를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한 우리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구속을 받은 신부라면은 신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은 교회 모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이상하니 성전은 엄청난 수난을 받았습니다. 참 묘한 게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수난은 성전이 받아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아니 이 구약 역사를 보면, 자 누가 핍박을 받아요? 성전이. 에? 죄는 사람이 빠지고요, 사람이 죄에 빠질 때마다 성전은 엄청난 수난을 받아요. 참 묘하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성전이 수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머리되는 주님과 교회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누가 핍박을 받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종수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구 죄를 징책을 해야 돼? 종수 죄만 징책해야 되잖아요. 저놈 나쁜 놈, 저 거짓말쟁이, 저놈 사기를 꾸는, 막 이렇게 얘만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욕먹어요? 당장? 에? 저 예수 믿는 놈. 아니 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 그분이 욕을 먹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짓던 성전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성전이 엄청난 순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과 바로 이 주님과는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과 이 몸된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 몸이 죄 가운데 빠져도 머리가 욕먹고 몸뚱아리가 영광을 받아도 누가 영광을 받아요? 머리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정수 형제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이야, 자가 예수 믿더니 과연 다르다. 죄가 착해졌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몸된 교회인 우리와 머리 대신 주님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몸된 원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은 내 자신 하나 잘못되는 걸로 우리가 그 몸을 함부로 세상에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겸비하고 조심하고 첫째 뭣부터? 우리 말부터 입부터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제일로 죄를 쉽게 지는 것이 뭡니까? 요것이 제일로 죄를 많이 져요. 그죠? 그래서 입을 성경에 보면은 이 입을 다스리는 자, 응? 입을 제어하는 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이 잠언에 보면 입을 제어하는 자, 입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는 내
이 입에서 안 좋은 이런 말들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제어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도 영광을 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너도 높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성전과 바로 이 머리 대신 주님이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죄에 빠질 때마다 성전은 엄청난 순환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보면 성전이 훼파되어 버렸죠. 이 성전이 훼파된 성전이 헤롯 왕 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때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이 복원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이제 본체가 온 거죠. 바로 이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성전이 이제는 본체가 나타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의 웅장함과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성전이 주님의 몸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옛날에 그림자로 주님 앞에 그걸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중건해둔 거라고요? 마지막 복원한 거라고요?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복원을 했는데 이걸 헐면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는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더러 볼 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도대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허무 맹랑한 소리였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전 곧 교회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실제로 이 신약의 이제 이 본체는 주님의 십자가의 터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활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전이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이런 건물 이것을 오늘날 그 교단 같은 데 기성교단 같은 데서는 아 우리가 성전 봉헌식 하면서 이 교회당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실제로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르쳐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집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문패에 우리 뭘 붙입니까? 우리 저기 내 아파트 사는 분은 그런 거 안 붙이지. 이제 그 우리 저 뭐냐 우리 그 독립주택 같은 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입구에다가 이 저 뭐냐 문패 붙이죠. 그럼 우리 박재식 형님의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문에다가 뭐라고 문패 붙입니까? 박재식. 또 조금 그 저 뭐냐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분은 옆에다가 정금나 이렇게 노래를 써주죠. 그 말은 우리 두 명의 집이다 그 말이죠. 예, 그 조금 그 배려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박재식 그런데
그 문패를 보면서 그게 이 여기 문패에 기록된 박지식이 사람이라고 봅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을 표시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그 문패가 사람은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김제교회 했다고 해서 김제교회가 지금 이 살아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문패의 의미고 실제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예배드리는 요 살아있는 성전 이게 알고 이거 진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김제교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주님의 몸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연합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 우리 연합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저 바깥에다 뭘 붙였어요? 문패를 붙였을 따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가 문패가 무엇이고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때때로 오늘날 우리 옛날에 새벽기도 다녀보신 분 계시죠? 저도 처음에 좀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여기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 크게 불이 뻔하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니 그때도 내가 이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더라고.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강대상 앞으로. 예?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지은 곳에는 우리 손으로 지은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형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전하면서 기성교회 새벽기도 하는 것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그게 있어서 자기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래요. 새벽에 그 시간을 지켜서 와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그 일이 우리 아침에도 운동을 제 시간에 하면은 그게 나중에 숙달이 되잖아요. 그런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해봐라. 그리고 응답이 받고 좋으면 나도 한번 해보마. 이제 그러고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어떤 건물에 계시는 게 사람이 지은 손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통해 본체인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 교회들을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 계속 이 교회는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복수의 하나님. 복수니까 원수 갚는 복수 말고요. 더블 복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는 여기가 성부,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굽니까? 성자, 여기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일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성부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했죠. 맞습니까? 설계자라고 말씀드렸고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자.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고 성령 하나님은요? 증거자예요. 증거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계획하시는. 때때로는 우리 인간이 예?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할 설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피가 없이는 죄를 구속할 수 없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아들인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요. 맞으면 피의 대가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계획을 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멋대로요?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구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거기서 곧 주기도문 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아버지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죠.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자고 이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여기 예수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구원하는 길입니까?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바로 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 너무 큰 것이기에.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십자가로 넘어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그 이것이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 뜻이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설계자, 계획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사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천하셨다고 말이에요. 실천.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셨다고 말이에요. 실천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이냐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면 그랬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뭘 너에게 보내주겠다고요? 진리에 뭘 보내주겠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그러면 왜 이 진리의 성령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냐? 그러면 그분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를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신 뒤에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예배 시간에 그런 거 교제했죠. 성경의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몇 개 절기가 있습니까? 일곱, 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개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은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떡을 구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누룩, 맞으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으라, 섞지 말라?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에. 그런데 오순절, 이 오순절 절기에만은 특별하게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덩이를 구워서 이 두덩이를 이렇게 섞어 두부리라. 바로 이 두덩어리. 그러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누룩은, 성경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왜 죄를 상징하냐면 누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속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누룩이 사실은 썩구는 거예요. 응? 이 쌀을 썩구는 거예요, 그냥 막. 예? 푹, 보글보글보글 그렇게 해서 썩고. 예, 막. 그래서 이 누룩이 넣어야 이렇게 막 썩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고 막. 그래서 이 누룩의 누룩은 하자면 죄를 상징하고 번지는 걸 상징해요. 이 죄에 누룩과 같이 번진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은 우글우글 하면서 점점 퍼져나가. 여기서 푹푹푹, 조금 이따 저쪽에서 푹푹푹, 저기서 푹푹, 술 만들 때 그러죠? 푹푹푹 하면서 점점 나중에 온 그냥 전지가 푹팍푹팍푹팍 걸려. 처음에는 그 누룩 넣는 데서부터 많이 넣는 데로 간 데서 쭉 뜨고 오다가 옛날에 저도 해봤어요. 우리 저 어머니 그거 만들면은 푹푹 뜰 때 쳐다보고 어머니 절에 가면 손가락으로 가서 많이 찍어 먹어봤다니까. 저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아직 안 닦아지는데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푹푹 하던 것이 점점 해서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푹푹푹푹 하지요. 이건 뭐냐면 누룩은 번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점 온 누리에. 그래서 바로 이 누룩은 온 누리에 죄가 퍼지는. 그런데 그 누룩을 고운 가루에 섞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때?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 때 고운 가루는 죄 없으신 깨끗한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운 가루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이 누룩은 누구냐?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고운 가루에 어떻게 하라고요? 섞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섞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안에 거한다.
고운 가루인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시커먼 죄인, 지옥 갈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받으세요? 거룩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썩을 누룩을 기쁘다고 받겠어요? 아니야. 고운 가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종수형제 어머니에게 지난번에 강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다고 해서 이제 좀 깨달으셨냐고 어제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진단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면 항상 누룩이요. 그런데 어떻게 누룩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말.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고 말.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너를 믿게 하고 성령이 너를 이끌어간다고 말이 바로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진리 같지만 쉬운 원리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거, 이거 단순한 진리죠? 우리가 다 이걸 들을 때 아이고 저렇게 쉬운 걸 왜 못 깨달아?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것도 못 깨달은다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이 쉽게 구원 받으니까 이것이 그냥 막 너무 그냥 난 그냥 쉬운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쉽게 깨달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사실은 그게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는 성령이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눈이 열리고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내방치어 사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우리가 쉽게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쉬운 것 같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한 뒤에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가짜일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전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실제로 이 다른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원래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부정한 것으로 짓밟아버리는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라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 우리를 일깨워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개시켜서 믿게 하고 빠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볼 때 참 이 교회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핵심적인 복음의 교리입니다. 십자가만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에 대한 것.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만 알고 부활을 모르면은 저 나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하 저 나라가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본체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교회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크레시아 불러낸 무리 불러낸 모임 이런 의미죠. 불러냈다 어디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를 말할 때 사용되었으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임에 참석해도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느닷없이 200명이 와서 우리 이 김제교회 같이 그냥 계속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무리들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고 이제 고백이 간증이죠. 고백하고 침례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까 이제 이 불러낸 무리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8절로 그 다음에 2장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그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빛이시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들은 실제로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이걸 에크레시아 불러내는 물이 곧 교회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주나 머리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은 교리가 어찌고 어찌고 보다도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이 머리에.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입니까? 다치체의 부분이에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몸이고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머리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이 머리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뭘 전한다, 뭘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머리가 누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머리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너희는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유기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유기질서가 있죠. 어떤 유기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나 선지자로 그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터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그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이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주님이시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유기질서를 말씀하고 계신다. 질서가 없이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이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라고 하니까 때때로는 이게 너도 형제 나도 형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자제 나도 자제인데 예, 뭐 유기질서가 없어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교회 안에는 때때로는 징계도 있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뭐냐면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교회는 전도자, 목자, 교사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급을 받고 또 직접 먹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자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죠. 그때 머리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죠? 자,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이건 성막과도 의미가 같아요. 성막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성막 바깥은 뭐였습니까? 땅바닥은 모래입니다. 모래. 왜 땅바닥에 모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예배를 올려도 아직 발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약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도 그림자니까. 실제로 머리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몸은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몸뚱아리는 지금 땅을 받고 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있어요. 우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이미 죽었다 그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요 몸뚱아리가 위로 올라갈 날이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받고 사는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이냐 미련 두지고 살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너희는 이 몸뚱아리가 올라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위하여 너희 몸을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곧 올라가기 때문에 썩어버릴 땅의 것을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하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들. 예? 다른 지체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조금이나마 아셨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다듬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들을 등하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는 길임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수요일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각 자기 있는 처소에서 올라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디서 올라가고 싶어요? 집에서 잠자다가 올라가고 싶어요. 수요일 날, 예? 뭐, 일요일 날은, 회사 요즘에는 일요일 날도 빼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빼먹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일요일날은 그래도 참석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자 수요일날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성경이 주님인 나라에 가고 싶어? 주님 앞에 우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영광이겠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까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런 형제의 자매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몸을 잘 가꾸고 다루는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